자, 오늘의 먹방은 우리 열혈팬 푸치님께서 쿠폰으로 보내주셔서 함께합니다. BBQ에서 새로운 치킨이 나왔대요. 마라 핫 치킨이라는 건데, 이 마라라는 향신료 냄새가 난대요. 한 번도 마라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 이제 진짜 먹을게요. 잘 먹겠습니다. 보통 매운 치킨들이 먹기 전에 매운지 잘 모르잖아요. 근데 얘는 포장만 뜯었는데도 벌써 알겠어요. 매운 냄새가 확 나요. 확, 그냥 확 나요. 그래서, 먼저 좀 예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제가 힘든 일 있을 때, 슬픈 일 있을 때늘 저와 함께하는 제 사랑, 야구르트. 자, 여러분도 한잔 받으시죠. 위벽 보호를 위해 먼저 한잔 하겠습니다. 건배! 매운내, 와. 매울 것 같은데? 비주얼 자체가 그냥 나 맵다라고 써 있어요. 와이, 야, 오호호, 한 입에 느낌 와요. 보통 이좀 매운 치킨류가 몇입 먹으면 이제 슬슬 매워지는데, 얘는 그냥 한입딱 먹는 순간, 지금 채팅창에서 눈을 씻고 싶다. 아, 저는 혀를 씻고 싶다. 와, 오늘 요구르트 쭉쭉 들어가요. 이거 그,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얘 하나 시켜가지고요. 요즘 축구 보시면, 속에서도 불나고, 입에서도 불나고,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제가 지금 머리 감고 방송 시작한 지한 시간도 안 됐는데, 두피에 땀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간, 깐풍기 느낌이 왜 나는지 알았는데요. 튀김옷이 바삭바삭한 튀김옷이 아니고요. 뭐라 그러지? 찹쌀 튀김옷 같은 느낌? 뭔가 약간 쫄깃거려요. 맞아요. 그래서 중국집 그 찹쌀 매운 탕수육? 사천 탕수육 막 이런 느낌? 와. 근데 이거는 중국집에서 낼수 없는, 와. 땀, 인중이 젖어들기 시작했, 어머. 이거 좀 야한데? 치킨 야하게 먹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오빠, 아, 인중이 젖어들기 시작했어. 아, 좀 야하지 않았냐? 너무 맵다. 네, 말도 못하게 매워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와, 잠깐만요. 와, 이거 마스카라 다 번지겠어요 하시는데, 저 마스카라를 안 해서 다행입니다. 네, 저는 마스카라를 안 해요. 꼭 해야 되는 거 아는데 귀찮아요. 마스카라는 할 때도 귀찮지만, 목소리가 왜 이렇게 나오지? 됐어. 어우, 잠깐만요. 대체 무슨 의도로 이 닭을 저에게 보내주신 거죠? 매우면서 코가 뻥 뚫리면 일석이조죠. 고맙습니다. 코가 뚫린 게 아니라 위장이 뚫릴 것 같아요. 와. 거의 무슨, 진짜, 채팅창 말처럼 암살 의도 아닙니까? 이거는? 이 정도는? 제가 먹방 하면서 먹은 치킨들 중에 가장 맵네요. 와, 인중에 땀이! 제가 매운 닭발은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두피에 땀나! 오랜만이에요, 이런 경험. 밥이랑 먹으면 맛있어요. 왜 밥을 이런 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리시는 거죠? 저거 남긴다에 제 머리카락 겁니다. 거셔도 될것 같아요. 남길 것 같아요. 와! 제가 진짜 웬만하면 신청곡 잘안 틀어드리거든요, 먹을 때. 여러분이 왜,
이 노래를 한번 틀어야 된다고 하셨는지 이제 알았네요. 잠깐 노래 들으면서 시간 좀 때울게요. 네, 스트로베리 맛은 아니고, 와, 이것은 청양고추가 사우나를 하고 간그 사우나 물에, 캡사이신을 넣은 맛? 여름 그 맛, 아니고요. 되게 무더운 올여름 최고 더운 날, 땀복을 입고 운동장을 뛰면서 뜨거운 맥심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그 맛이에요. 와. 마이루님, 별로 안 매울 것 같아요. 지금 마이루님 댁이 어디세요? 제가 지금 퀵으로 우송해 드릴 테니까, 죄송하지만 방송 잠깐 키시겠어요? 내 입이. 불타오르네. 아이고, 우리 고양이 얼굴을 가렸어요. 죄송하다, 고양아. 네, 파이어. 아, 불타올라요. 와, 이거 장난 아니다. 아, 집이 답십리세요? 좀 머네요. 저 용인 기흥이라서, 경기도에서 서울 넘어가면 추가 요금 나와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먹을게요. 먹고 맛만 전해드릴게요. 네, 택배 서비스는 다음에 제가 서울 이사 가면 다시 한번 시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이거는 보내주고 싶은 맛이다.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아요. 근데 개인 방송을 하면서 좋은 게 뭐냐면 매워. 와, 멘트를 할 수가 없어. 아, 제가 매워씨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아, 욕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화를 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근데, 와, 야! 아, 여러분한테 야한 거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한테 야! 이런 거 아닙니다. 와. 와. 에이, 야, 이거는 진짜 소주를 제가 먹을 줄 알면, 진짜 소주를 먹을 만큼, 두피에서 땀이 나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정신이 혼미해지네요. 소주하고 먹으면 캡사이신이 지용성이라서 알코올에 녹아서 효과가 있습니다. 뭔가 그럴듯해. 진짜 소주를 먹어야 될것 같아. 그래서 소주 안주가 보면 약간 매콤하고 얼큰한 안주가 많잖아요. 아. 전부터 느낀 건데, 우리 동네 BBQ는 약간 양념을 안 아껴요. 보실래요? 우리 동네 BBQ는 양념을 되게 진하게 발라서 와요. 항상. 항상. 뭘 시키든. 이렇게. 비비큐에 막 치즈가루 이렇게 뿌려져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도 진짜 치즈가루를 자 그걸로 뭐 스파게티 해 먹어도 될 만큼 왕창 뿌리고요. 자 우리 동네 비비큐 아저씨는 좀 손이 크세요. 양념도 제가 볼 때는 혹시 시간 되시면 그 구갈동에서 시켜보세요. 양념을 안 할게요 아저씨가. 진짜 이렇게 화가 날 정도라니까 어떨 때는. 네. 아, 예, BBQ가 아무리 체인이라도 제 치킨집 알바도 해본 사람 아닙니까? 이게 사장님 따라서 양념 양이 달라요. 만드는 사람 따라서. 저처럼 이렇게 손 작은 사람들은 이렇게 양념을 조금 바르고, 우리 동네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양념을 많이, 시뻘개요. 항상 양념을 많이 발라야 돼. 그걸 간과했어. 아, 차를 타고 가서라도 다른 지역에서 시켰어야 했어요. 혹시 우리 동네 BBQ 사장님들이 방송 보시면, 양념 좀 아끼세요. 제가 너무 매워서 그런 거 아닙니다. 아니, 매워서 그런 거 맞고요. 솔직히. 저희 사장님도 장사하시는 분 아닙니까? 이렇게 양념 팍팍 쓰시면 나중에 사모님한테 잔소리 듣습니다. 심하시잖아요, 진짜. 여러분, 그거 알죠? 매운맛은 맛이 아니라 사실은 통증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혀에 단맛, 쓴맛, 신맛 이런 걸 느끼는 부위가 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헤어 이렇게 그림에다가 뭐 여기 이렇게 해서 뭐 단맛 뭐 쓴맛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근데 잘 보면 거기에 매운맛이 없어요. 매운맛은 그 통각이래요. 통각 통증. 그래서 매운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약간의 적당한 통증. 그러니까 적당한 통증이 뭐냐, 맞는 걸 좋아하는 게 아니라 뭐 안마 이런 걸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매운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뭐 안마라든가 아니면 마사지 기계 이런 거 그리고 적절한 이런 통과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 근데 저는 마사지 안마 이런 거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 통증은 좀 세다. 이거는 마사지가 아니라 약간 뭐랄까 LFC 출전한 느낌이에요. LFC 출전해가지고 내 혀가 두드러 맞는 느낌이에요. 약간 이런 느낌? 매운 거못 드시는 분은 마라 핫치킨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고기 그 황금 올리브 시켜 드세요. 아우! 야, 내일 방송 몇 시까지 하세요? 지금 오늘 방송하고 있는데 내일 방송 몇 시까지 하냐고. 이 무슨 미래지향적인 질문이죠? 자, 오신 분들 공사가 다 망하시겠지만 뒤에 추천 좀 부탁드립니다. 아, 어떻게 추천 수가 이렇게 적을 수가 있죠? 정말 놀랍네요. 와우. 내일 아나 형 병기 붙잡는다고 후방입니다. 아니, 먹방을 하고 있는데 변기라뇨. 아니, 먹방을 하고 있는데 변기라뇨.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죠, 저한테? 네? 아니, 먹방을 하는데, 역행 먹방하는데 변기라뇨. 아, 야, 요구르트 이거, 750ml가 순식간이구만. 아, 방금 뭐 부러진 소리 났다. 아, 내 치아. 이, 잠복뼈가 있어서, 잠복뼈. 아, 강냉이 나갈 뻔했어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밤 11시 반 정도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원래 그 시간이 좀밥 먹는 시간이에요. 야식. 저는 아침은 안 먹고요. 일어나서 일단 시리얼로 한끼 먹어요. 시리얼하고 그다음에 과일. 그다음에 점심 먹어요. 그다음에 점심하고 저녁 사이에 한 4시쯤 돼서 한 끼를 더 먹어요. 그다음에 저녁 먹어요. 그다음에 11시 반에 야식으로 한 끼를 더 먹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총 5끼를 먹는데 그게 한 번에 많은 양을 먹진 않아요. 근데 그 되게 자주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11시 반에 밥 먹는 건 굉장히 꾸준한 저의 그 식습관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가 고픈 상태예요. 그 느낌 아세요, 여러분? 너무 배고픈데, 너무 매워서, 먹을 수가 없어. 속에서는 밥 달라고 난린데, 입에서 지금 못 먹어. 그래서 저의 그 몸이 약간 딜레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마라 핫을, 먹어본 선배로서, 선배래, 선배부심. 네, 마라 핫을 먹어본 BJ로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쉽게 볼 아이가 아닙니다. 굉장히 맵습니다. 그리고 첫맛부터 맵습니다. 매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드셔볼 만 하시고요. 매운 거 저처럼 못 드시는 분들은 한 번도 드시지 마세요. 아, 매워. 아, 그리고 그 튀김옷을 바삭바삭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싫어하실 수도 있어요. 튀김옷이 뭔가 약간 쫄깃쫄깃한 느낌이니까요. 근데 찹쌀탕수육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좋아하실 거예요. 깐풍기 매콤하게 이렇게 고춧가루 뿌려 드시는 분들은 완전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저처럼 그냥 탕수육을 찍먹으로 먹는, 그러니까 바삭바삭한 맛으로 먹는 사람들은 또안 맞을 수 있어요. 네. 이상, 마라 핫, 먹방이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아, 국룰입니다. 아, 죽이다. Put the flame out, you can't get to me. Throw your sticks and your stones, go break